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오랜만에 카카오 패밀리 중에 한 회사가 어제 상장을 했는데 시장에 과연 상승세를 더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카카오페이 더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셨는데요. 자, IPO 프리미엄이 충분히 반영돼서 어제 상승한 것이었고 이것이 이제 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한 분, 다른 한 분은 이 실적을 봤을 때도 주가 상승에 탄력을 주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과연 카카오페이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측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루쿠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를 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어제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균등 분배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 주씩 아마 가지고 계실 것이고 어떻게 더 올라갈까라고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자, 카카오페이 일단은 두 분 다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임순재 대표님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카카오페이 뭐 핀테크 종목의 대표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결제 송금 업무를 이제 주로 하고요. 그 최근에 이제 증권이나 보험, 대출 중개, 뭐 자산 관리까지 이제 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이제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크게 이제 그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 그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지금 3,650만 명이 가입자고 월간 이용하는 그 인원수도 한 2천만 명이 된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그렇죠.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상장을 하면서 전일 종가가 이제 19만 3천 원에 끝났는데요. 네. 뭐 시총 기준으로 25조로 해서 이제 시총 13위로에 등극을 했던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금융 업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이제 시총을 네. 기록을 하고 감사합니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과연 이제 이 가격대가 이제 적정한 거다라는 얘기는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영업 수익은 뭐 매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최초로 영업 이익이 26억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를 전환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뭐 내용이고요. 네. 11월 10일 날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결제 서비스, 그러니까 주로 하고 있는 결제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의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8년도에 12%, 그다음에 19년도에 16.1%, 그다음에 20년도에 16.6%입니다. 아직 뭐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일단 상승률 자체가 조금 둔화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기존에 이제 카드사들이 상당히 이제 마케팅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이고 또 신규로 관련된 결제 서비스에 진입하는 요즘에 이제 각종 페이들이 많죠. 이렇게 페이 형태로 해서 진입하는 회사들이 네. 많아서 경쟁이 상당히 좀 격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에 이제 성장을 더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은 경쟁 심화로 인해서 그게 재미가 없을 수 있고요. 호화됐죠. 네. 해외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카오톡이 해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성공 여부가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카카오페이 뭐 여러 가지를 짚어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께도 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IPO 상장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어제 올라갔던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앵커님은 청약 안 하셨다는 거. 네, 네. 네. 저는 남들이 다 사는 건 잘 안 가더라고요, 손이. 네, 그럼 남들 돈 벌 때 못 봅니다. 그래서 백폭을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 일단은 어제 상장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혹시나 어제 뭐 정리 못하고 추가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계속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어제 예. 삼성증권 막 먹통되고 난리였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이런 국민주답게 IPO 들어오면은 이 먹통이 문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일단 우여곡절 속에 IPO 했고요. 네. 한 세 번 삼고초려 예, 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어제 위축되는데도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또 빠르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합치게 되면 시총이 한 53조 원 예, 네. 가까이 되는데 지금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세 개 합쳐야 50조가 간신히 넘습니다. 네.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뱅크와 페이가 만나서 즉 기존에 알고 있던 은행과 핀테크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쪽도 카카오그룹 이제
금융주인가요? 예. 그러게요. 네, 그런 쪽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네이버페이보다 가입자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들이 오히려 네이버 파이낸셜이죠. 이쪽을 더 압도했다라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세가 앞서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이어지긴 하지만 일단 앞으로 관건은 지금 같은 성장세를 계속 보여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증권이나 보험과 같은 이런 증권은 지금 있죠. 거기다가 디지털 보험사를 세운다라고 하다가 또 정부와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약간 또 주춤하긴 했지만 이런 쪽으로 사업 확장을 통해서 결제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핀테크 쪽, 금융 쪽에 드라이브를 계속 걸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일단 시총 25조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나올 실적과 비교하게 되면 PER 250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점 쪽에서 이렇게 높은 고밸류를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하면서 보여줘야 유지가 되겠죠. 그쵸.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IPO 프리미엄과 함께 살짝 좀 눈높이가 높아진 부분들을 너무 길게 단기적으로는 끌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두 분이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전 청약은 안 받았지만 이 카카오페이가 떨어지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조금 왠지 좀 배신감이 느끼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은 어쨌든 IPO 프리미엄도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것을 실적으로 실제로 숫자로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두 분은 추가적인 상승은 약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